나나,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몰라. 그냥 아빠 믿고 따라와봐. 저희가 울산 디즈니랜드, 울산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아, 실내 놀이동산이네. 그쵸? 야, 근데 우리 건우 키카만 가도 흥분하는데 생애 첫 놀이동산인데 얼마나 설렐까? 건우야, 그치? 엄청 많지? 아, 당연히 투스텝으로 뛰죠. 어떤 거, 우리 어떤 거 첫 번째로 할까? 자, 뭘로 시작을 할까? 어, 이거 뭐죠? 범퍼까지 직접 벨트까지 하고. 난이는 나이가 되나? 야, 너 저는 너는 애기야. 아빠는 건우 애기니까 건우 잡을게. 아, 이게 아닌데. 오, 간다! 돌기만 해요, 나. 어떻게 해? 아, 나는 어지러워. 아, 미안, 미안, 미안. 아이들 놀기에는 더 좋네요, 여기가. 오. 미안. 아빠, 저 이쪽도. 아빠. 나은이 어디 타? 아빠는 어디 타? 건우 놀기에는 진짜 안성맞춤이네요. 건우 지금 심취했어. 아빠 이거 털래.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타봐 타봐. 오, 아이들용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막 텀블링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나나, 이거 아빠도 탔었는데 그래서 아빠 옆에 있어요. 꼭 잡아야 돼요. 레디 이거. 레디 이거. 디스코팡팡 타면서도 예쁜 사람은 나은이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 조심해! 건우야! 아, 어떻게 스톱해! 아, 어지러워. 저게 면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또 탈까봐, 네. 또 돌릴까봐. 지금 본능적으로 탈출이죠, 탈출. 네. 야, 이건 두 번 다신 타지 말자. 귀여워. 힘 풀렸어요, 다리. 맞아, 다리 힘 풀려. 아이고. 건우는 아닌 걸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머, 저도 바이킹을 타요? 어,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바로 타서 더 어지러울 것 같아. 아, 나은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건우는 또 무서워요. 건우는 딱 키카 정도까지가 아직 좋은 것 같아요. 봐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신발 벗고 있어. 됐어.
신발도 지금 벗겨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아서 해줄게 다시.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애들아,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야. 아빠가 아침부터 바로 나왔잖아.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야 돼. 오, 저기야, 저기. 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온 곳은? 바다지. 바다네요. 바다 갔어요. 해수욕장 개장하는 날 우리 첫 손님, 첫 손님. 오늘만큼은 울산에 인싸가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일만을 기다렸었는데 이왕 가는 거 1등으로 가보려고 애들 데리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인싸템을 모조리 모았는데 기대했어. 기대할게요. 우리 첫 번째야. 그치, 아빠가 첫 번째 하려고 엄청 일찍 일어났잖아. 아무도 없어요 지금. 1호 손님 왔네요, 1호. 네.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빨리빨리 놀고 싶어가지고 테이블하고 선베드 빌리려고 하는데.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시면 그 자리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빠, 우리 승선하자. 승 우리 승선하자. 나나, 우리 어디 앉을래? 저기 앞에 레드. 어디? 여기. 아, 잘 잡았네요. 오션뷰죠, 오션뷰. 바로 앞에 있지. 우리밖에 없고. 되게 좋다. 그렇죠. 완전 오션뷰죠. 아빠 뭘 준비했어? 그 아이템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더울 까봐 선풍기. 우와. 선풍기. 그리고 유행하는 모자. 엄청 크지? 멕시카나. 건우 거봐. 바로 건우는 바로 반응이 오잖아. 오, 잘 어울린다. 몸통이 다 들어가네요, 모자 안에. 오늘 오늘 뭐해? 우리 와봐라. 이거 혹시 몰라서 아빠가 이거 모자도 작은 것도 챙겨왔지. 물에 들어가면 해마튜브. 너네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 쟁반. 수건. 나은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빠는 자꾸 보여줘요. 그렇게 사설이 길어요. 나은이랑 지금 한다. 우리가 첫 손님이고 우리밖에 없고 아빠 여기 다 빌렸어. 아, 예뻐라. 너무 예쁘다. 뭘 한들 안 이쁘겠냐마는 유독 더 예쁘네요. 완전히 나들이 예쁘네요. 보여? 와. 물안경 아니죠? 와.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뒤집은 거 같은데? 아, 저게 어색하고 불편하죠. 처음 써보는 거니까.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건우가 박수 쳐 이제. 밤바다. 예, 바다다. 살짝 들어가. 들어가도 돼. 사실 아이들이 바다에 저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나은이는 차갑진 않아? 차가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건우 차례인가요? 건우는 뭐 물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물사랑꾼이죠. 이게 바닷물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변수예요. 일단 들쳐 가보기는 하는데요. 됐어? 가봐. 약간 큰 파도에 휘청하니까 또 약간 좀 약간 겁먹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나나, 앞에 오케이.
하이파이브. 예뻐. 아빠 빌어줘. 나 멀리. 멀리? 거리는 근데 뭐가 지금 흔쾌치가 않아요. 아, 뭐 취향이죠. 해수와 담수를 달리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기분 좀 꺼졌는데? 오빠 가져올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 뭐야. 아니, 일부러 수영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민 거 아니죠? 밀어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어머나. 나은아. 보여주기, 약간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자. 네. 잡았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요. 저기 다른데 모래성하고 올라가자. 모래성으로 올라가자. 알았지? 모래성하고. 건우 마음을 달래줄 모래썰매. 엄청 높네요 이거.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제. 이거는 왠지 자. 좋아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아빠 손 놓고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올라가봐. 높다. 할 수 있어. 올라가봐. 할 수 있다고 또 강하게 키우시네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해봐. 자 혼자 할 수 있어. 이리. 올라와. 잡아와줘. 심리적 안정감이라도 주게. 어, 꽤 높은데요? 자,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 이거 높다. 건우야. 왔어. 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경사가 생각보다 있는데요? 네. 건우 또 뭐 스피드 즐겨야죠. 가자. 야, 아이고 시키또 해라. 다시 한번. 어, 좋아. 나은이 좋아. 뒤로. 와, 진짜 용감하다.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거 빨라, 생각보다. 어, 진짜 엄청 너무 빨라. 건우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군대 왔나요? 하나, 우와, 잘 탄다. 아유, 잘 타네. 좋아하네. 됐다. 나나 치킨 시켜줄게, 알았지? 여보세요? 바베큐 치킨 하나랑 순살 후라이드 하나. 예. 네. 그러면 도착하셔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어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됐어, 시켰어, 나나.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치킨 올 때까지 아빠가 빙수 만들어줄게. 빙수? 응. 빙수요? 빙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빨리 만들어줄게. 기다려. 잘 봐. 짜잔. 아, 저 저거까지 다 싸오셨네. 이야. 이거는 뭔데? 아빠가 멜론 우유 빙수 만들 거야. 잘 봐. 잘 봐. 와. 멜론. 와,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아빠가 다 준비해왔지.
사실은 데코레이션도 오케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카페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주호 아빠 너무 완벽한데요? 잠시만. 어? 어디 갔지? 잠깐만. 아빠 왜 그래? 아니 아빠가 이거 숟가락을 가져왔거든? 또 안 가져왔지? 어, 안 가져온 것 같아. 숟가락이 없어. 제빙기를 가져왔는데 숟가락을 안 가져온 거야 지금? 아빠 금방 갔다 온다. 같이 하고 있어. 아빠 빨리 갔다 와. 다 놓겠네. 다 놓겠어. 아 전화 왔네. 혹시 치킨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치킨 가져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는 바다인데요. 우리 몰라요 누군지. 우리는 건우랑 나인데요. 건우 우리 동생 빙수 만들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지금 없어서 갔어요. 어떡하죠? 치킨 잠깐. 진짜 당황스럽다. 나 진짜 당황스러워. 진짜 어떡하냐 나은아. 지금 건우가 텔레폰 누르고 할 거예요. 아 아빠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화기를 왜 놓고 갔어. 건우 또 어디 가요? 결국 이제 올라가서 뒤를 돌아서 앉아야 되나? 또 누나가 핸드폰도 안 주고 뭔가 도움도 안 되고.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색깔 파라솔에 앉아있어요? 레드랑 옐로우. 레드랑 옐로우. 레드랑 옐로우. 전부 다 옐로우랑 레드인데. 아직도 아빠 안 오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치킨 못 먹어요? 나 뭐야? 누구랑 통화해? 아빠 오셨어요. 치킨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 가져왔는데 어디로? 아 네네 아 오셨어요? 빨간색 파라솔 쪽인데. 네네 네. 오 나은이가 전화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어? 차였네요. 배달분 정말 친절하시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가족 소개했어요? 가족 소개. 나은아 건우 어디 있어? 건우. 건우 저 의자에 앉아 있네. 바다에 오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그래 다 녹았겠다. 맛있어. 맛있어. 잘 만들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뭐 맛있죠. 저거는 뭐 간 맞출 필요도 없고 저건 뭐. 진짜 맛있네. 뭐 안 먹었잖아. 한 먹어봐. 믿어봐. 믿어봐. 조금 못 먹었다. 맛있네. 왜? 못 믿는 거죠 지금 저 맛을. 아, 그럼 아빠 먹는다. 아유 치킨은 뭐 아 바닷가에서 먹는 치킨 피자가 왜 이렇게 맛있죠? 최고죠. 아. 건우야 치킨 왔어. 아니 안 불러요? 건우 안 불러요 치킨 왔는데? 아 건우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이럴 때 보면 뭐 이렇게 침을 걸지도 않고. 저 발목 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맛있어. 아유. 왜 이렇게 이뻐요? 진짜. 와, 건은 나날이 이뻐져서 힘드네요, 지금. 아유, 큰 답이었네. 무슨 거 다 지금 빨아먹는 거예요? 진짜 잘 먹는다. 배 찼어요 지금.
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아이, 저 나이에는 뱃살이 그래. 이쁜 거죠.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니, 저렇게 근데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고봐, 고누 맛있대. 자, 아. 고봐, 고누 맛있대. 자, 아. 아이들 입맛은 잘 안 맞나 보다. 안 들면 안 되나 봐. 시켜먹는 게 적용이다. 어느덧 저녁이 됐네요. 아빠 자주 오는 핫플레이스야. 갈매기죠, 갈매기. 아이고, 이제 갈매기랑 또 대화하는 거야? 우와. 김이 모락모락 쟁반짜장과 해물짬뽕까지. 야, 바다 보면서 먹는 맛은 예술이겠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자. 다시 한번 불러보자. 지금 그 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거 잡아보려고. 오늘 진짜 치킨에 지금 짜장면에 최고 아니에요? 다 드셨네. 너무 맛있죠? 맛있죠? 예술이죠, 말해보여요. 맛있지, 예술이지. 저 자리에선 뭘 먹어도 맛있겠다. 뭐해? 이게 면치기야, 면치기. 면을 안 끓고 계속 먹는 거야. 아빠 잘하지? 면치기. 면치기. 어른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봐. 자, 그럼 삼촌으로 도전! 해봐. 도전! 나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아니, 짜장면은 그 춘장 그 전성이 있어서 어렵죠. 계속 쭉쭉쭉쭉. 끊으면 안 돼. 계속. 와. 오, 그래요. 최고. 잘한다. 최고, 맛있다. 건우 대봐. 면치기를 지금 건우한테 시키시는 거야? 도전! 건우 도전한다. 할 수 있어. 어.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오. 그렇지. 손 대면 안 되고. 손 대면 안 되고. 그렇지. 손 대면 안 되고. 손 빼네. 야, 대단하다. 면치기 가져가네요 지금. 잘한다. 완전 대성공. 저게 이제 콧등에도 먹고 턱에도 먹고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건우도. 아, 왜 흰옷을 입고 가셨어 또. 야, 아빠 옷이 닦은 거야. 아빠 옷에 닦아. 그만 닦아. 깨끗해졌어요. 네, 원래. 나은이도 닦아놓는다. 네, 어차피 세탁할 건데 뭐. 아, 근데 나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그래 되게 행복해하잖아. 저 같으면 저 옷 안 빨아요. 선물 좋네. 저 같으면 기념으로 남겨놔야지. 아, 진짜 딸바보네요, 진짜.
나나 이리 와봐. 나나 사랑해. 아빠도 복수해? 하지마. 아빠 사랑을 선물 주는 건데? 아, 박철 씨, 그렇습니다.